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좌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 장판 251페이지 제2장의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주최 담당자 보겠습니다. 삼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238챕터 단체교섭의 당사자 주체는 1번 당사자의 방거를 관해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은 개개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있어서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행사된다. 방거를 관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방거를 한 번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2번에 근로자 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권리자로서의 주체 방거를 관해 노동법상의 노동조합, 이번에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법의 조합, 긍정설과 부정설. 3번의 쟁의단, 긍정설과 부정설. 4번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긍정설과 부정설. 그 다음에 하부단체인 지휘군의 독자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대판. 설립 신고 안된 지분화 분해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해나 집과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해나 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약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방과 6번에 유일 단체 교섭 조항, 다른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함으로 무효이다. 3번에 사용자 측 당사자, 단체 교섭의 이용자로서의 상대방, 방금 읽은 사용자, 단체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의 사용만이 가능하다. 대판, 방금 이번에 사용자 단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네, 좀 표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OX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52페이지 OX문제 1번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사를 대표하여 현실적으로 협의교섭을 하는 자를 말한다. X 이 표현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의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양가 2번 근로자 개인도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X 단체교섭의 향후 주체는 개별 근로자이지만 단체교섭의 형격상 행사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집단이며 개별 근로자는 단체교섭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양감 3번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지위에 있다. X 이게 참 말은 맞아 보이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 담당자이다. 양감 4번에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4번 X 왜 X냐면 노동조합은 법인격 의무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양감 5번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은 제2조 4호의 요건을 갖춘 연합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6번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X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해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해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번에 수산물 창고업자는 항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X 이게 또 왜 X냐면
조속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목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메꾸는 자를 말한다.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수산물 창고 업자는 항우 노조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8번에 사용자 단체가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려면 그 구성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처음 나왔네요. 계속 X였다가. 9번에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X라면 사용자에게 산별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를 결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10번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같은 초기업체인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는 그 조합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X. 산업 단위 노조의 교섭이라도 개별 사업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253페이지 239번 단체교섭의 당사자 1번 담당자의 의의 방금 1번 단체교섭의 당사자라면 단체교섭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방금 1번에 담당자는 노사를 대표하여 현실적으로 협의교섭을 하는 노조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말한다. 방금 3번에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별된다. 이번에 노동조합 측의 담당자, 방과 1번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그라미 1번의 노조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동그라미 2번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 방과 1번의 노조로부터 의무를 받은 자, 조합원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어. 동그라미 1번의 위임자의 교섭 권한의 범위. 특정한 위임사항의 한정. 동그라미 2번 위임사실의 통보 사용자에게. 동그라미 3번 단체 교섭 권한은 위임 후에도 사용 수임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방금 3번에 제3자의 위임금지 조항. 동그라미 1번 유효설과 무효설로 나누어 있다. 동그라미 2번 어떤 설을 취하던 위임금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위임받은 제3자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다. 매우 중요합니다. 3번의 사용자 측 담당자, 법인의 이사, 개인 사용자 대리인 노조의 통보. 오엑스진 보겠습니다. 양가 1번 헌법 33조의 단체 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왜 X냐면 헌법 33조 1항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양가 2번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 교섭 권한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 동그라미. 양강 3번. 현행법은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문을 규정하고 있다. X. 왜 X냐면 원래는 제한할 수 없다. 과나 현행법은 그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명문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은 이분 틀렸죠. 양강 4번.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X. 4번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에 다시 협약안에 각을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을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기본법 제29조 1항에 취지 위반된다. 5번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 단체 교섭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5번 X. 행정관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음에 6번에 교섭 권한 위임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위임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위임자가 교섭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양가로 7번에 단체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자가 교섭하여 단체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X. 위임받은 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양가로 8번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권한은 없어지고 수임자만 단체 교섭 권한을 갖는다. 예, 그 지금 본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담당자고요.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